지난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첼로가 연주됐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.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첼로 연주자 A씨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자정이 넘은 시간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.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자정 넘긴 시각까지 해당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중대한 제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. JTBC 김필준입니다.